안녕하십니까.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동영상 강좌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사항입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의 경우는 대부분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마이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은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3 이상 버전이 필요하게 되고, 교환에 사용될 동영상 등 미디어 파일들 미리 준비해 주셔서 교환을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내 녹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 녹화 방법은 상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쇼라는 탭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탭에서 슬라이드 쇼 녹화 여기 위에 그림 말고 글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처음부터 녹화 시작과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 두 가지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처음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녹음 시작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녹음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창이 하나 새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시간, 설명 링크, 레이저 포인터를 둘다 체크해 주시고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처음 슬라이드부터 녹화가 시작되게 슬라이드 쇼 녹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돼서 슬라이드가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녹화라고 나오면서 기능 버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버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화살표 버튼의 경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쇼 진행 중에 그냥 저희가 이제 뭐 판서를 하지 않고 그냥 좌측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쇼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듯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시정지 버튼입니다. 현재 슬라이드를 녹음을 하다가 저희가 잠깐 멈추고 싶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슬라이드의 녹음이 잠시 일시 중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경고창에서 녹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제가 녹음을 잠깐 멈췄던 시점 이후로 녹화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이렇게 시간이 나와 있고 우측에도 시간이 나와 있는데 먼저 좌측에 있는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시간은 제가 이제 현재 페이지, 이 현재 이 페이지에 대한 녹화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5초 정도 녹화를 하고 일시정지를 눌렀다가 다시 시작을 누르면 5초 이후부터 슬라이드가 다시 녹화가 되는 것처럼 내가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 몇초 정도, 몇분 정도 녹화를 했는지를 알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되돌아가기 버튼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슬라이드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게 됩니다. 만약 제가 9초까지 녹화를 했다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좌측에 있는 시간이 0초로 넘어가면서 해당 슬라이드의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음이 중지되었다고 경고창이 나오고 녹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슬라이드에 처음부터 녹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시간의 경우 이 해당 페이지에 대한 녹화 시간이 아니라 전체 슬라이드에 대한 녹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 시간이 만약에 제가 첫 페이지에서 10초를 녹음하고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서 10초를 또 녹음했다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게 11초부터 흘러가서 20초로 나와 있게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좌측 우측 상단에 여기 보시면 X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닫기 버튼입니다. 이 닫기 버튼의 경우는 수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대한 녹화를 종료하는 버튼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 판서를 하셔야 됩니다. 판서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진행 중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포인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포인터 옵션에 보시면 총세 가지가 있고요. 레이저 포인터, 펜, 형광펜이 있고, 잉크색, 지우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판서를 사용하시는 건총세 가지입니다. 레이저 포인터와 펜, 형광펜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수업 진행 중에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시다 하더라도 이 우측 마우스에 대한 화면의 자체 녹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계속 빨간색으로 사용하는 거는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포인터 옵션에서 펜을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옵션으로 형광펜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심으로써 이 학생들이 내가 저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판서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 판서들이 그림으로 저장이 돼서 그 종료를 하시게 되더라도 그 슬라이드 자체에 남게 됩니다. 때문에 뭐꼭 이걸 또 지우고 싶으시다면은 판서에서 지우고 싶으시다면 지우개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작 슬라이드 내 녹화 수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녹화하시게 되면 해당 슬라이드에 가보시면 우측 하단의 화면에 이런 식으로 스피커 버튼이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강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녹음이 돼서 이렇게 음성 파일로 삽입이 된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재생 버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녹음된 음성 파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녹화라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해당 원하는 슬라이드를 이동하셔서 이쪽에 슬라이드 쇼에서 슬래시 녹화를 누르신 다음에 처음부터 녹음 시작이 아닌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현재 슬라이드 녹음 시작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라이드 녹화 버튼이 나오게 되고 선택 해주시고 녹화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 해당 슬라이드 녹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 녹화가 진행이 되고 슬라이드 녹화를 다 마치신 다음에 아까 녹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위에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녹화를 제가 이 해당 슬라이드 녹화를 다 마치면 꼭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닫기 버튼을 누르시지 않고 만약에 다음 버튼 누르시거나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 그 해당 슬라이드 녹음도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꼭이 해당 슬라이드만 수정하는 경우는 녹화를 하시고 꼭 닫기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 녹화를 종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출력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녹음을 다 했기 때문에 동영상은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파일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 탭을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 내보내기 버튼이 있고요. 내보내기 버튼에서 비디오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비디오 만들기에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설정하는 세팅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품질 같은 경우가 세 가지 선택 값이 있습니다. 고품질, 인터넷 품질, 저품질 세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920x1080 고품질로 출력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혹시나 저희가 서버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냥 HD 화질, 인터넷 품질이 HD 화질입니다. 인터넷 품질로 정도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강의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인터넷 품질로 변경을 하시고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이란 무엇이냐면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녹화할 때 우측에 이제 스피커 모양이나 이제 뭐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나 전환 효과 같은 경우 줬을 때그 전체 슬라이드 진행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시간을 다 사용해서 넘어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으로 바꾼 다음에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우측처럼 이렇게 저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고 파일 이름을 뭐 교환 강의 1주차, 2주차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PPT 화면 하단에 동영상이 저장되고 진행되고 있는 그 게이지 바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동영상 출력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기타 안내 및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뭐 교수님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화면 처음에 무슨 뭐 화면 전환 효과나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경우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 전환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집중적인 강의 제작도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슬라이드 저희가 이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슬라이드 내에 있는 화면만 녹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아, 이 자료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해 라는 생각에 링크를 넣게 되시게 되면 링크 작동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링크 화면이 링크된 화면은 익스플로러나 별도의 인터넷 창으로 뜨기 때문에 그 화면, 인터넷 화면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자료는 캡처를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 직접 이미지로 삽입하셔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슬라이드 녹화를 하시는 도중에, 아, 이전 화면을 녹화하시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뭐 페이지 업다운 버튼이나 뒤로 가기 버튼을 통해서 해당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는 경우 그 해당 슬라이드 기존에 녹화된 부분은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꼭 해당 슬라이드 설명이 다시 필요하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 수정 방법을 통해서 꼭 녹화를 다시 해주시고요. 녹화 중에 이전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슬라이드에 다시 처음부터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그 슬라이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